네, 안녕하세요. 저 법무부인 지평의 반기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투자 관련 법률인데요. 마지막 순서로 가장 재미없는 주제를 발표하게 됐는데, 시간도 많이 지나서 최대한 신속하게 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남아 진출 자문은 한 10년 정도 했고요. 그 중에 라오스에 한 2년,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한 3년 정도 상주를 하면서 자문을 했습니다. 지금 라오스, 캄보디아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관련된 투자 자문도 제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크게 5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각 국가별로 일반 현황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증권 시장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그각 국가별로 이제 외국인 투자 제도, 그다음에 회사 법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특이사항, 그리고 이제 유의하셔야 될 사항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전부 그 인도차이나 반도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미얀마가 인구 측면이나 그 토지 측면에서 가장 크고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얀마 투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이 좀 높은 편이고요. 라오스는 이제 인구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이제 아무래도 단점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교는 세 국가 전부 다 이제 불교 국가이고요. 언어를 좀 보면 각 국가별로 이제 자체적인 언어가 있는데 라오스는 태국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거의 한 7, 80%는 이제 태국어랑 거의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어로 이제 태국어랑 같이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치 체제를 좀 보면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라고 하면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 대표적인 국가이긴 한데 미얀마랑 캄보디아는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세 국가 중에 이제 라오스만 유일하게 사회주의 국가고요. 국가 원수를 보면 이제 미얀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웅산 수치가 사실상 대통령은 아니고 이제 국가 고문의 위치에 있지만 실제 이제 정치적 영향력은 아웅산 수치가 다 행사를 하고 있고. 캄보디아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국왕이 있습니다. 국왕이 있고 이제 총리 제도인데 그 훈센 총리라고 이제 상당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30년 넘게 지금 정치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훈센 같은 경우에는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30년 넘게 계속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1인당 GDP를 좀 보시면 신기하게도 라오스가 가장 높고요. 예. 미얀마랑 캄보디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주요 산업은 아직도 이제 이세 국가 전부 다 농업 기반 국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금융업이 많이 상대적으로 좀 발달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그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이세 국가를 비교했을 때 가장 낮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지 그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통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각 국가별로 이제 자국 통화가 있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국 통화를 이렇게 포기한 상태입니다. 모든 상거래가 실제 이제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현지 통화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거죠. 환 리스크가요.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제 그 USD를 사용한다라는 점이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태국 바트나 미국 USD도 사용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 자국 통화 사용을 독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캄보디아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른 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 대부분이 이제 그 부패 노가 조금 이제 심한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현지 국가에 진출하고 사업 인허가를 취득하고 할때 약간 이제 공식적인 비용 외에 약간 이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비공식적인 비용을 좀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현지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국가를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캄보디아가 좀더 상대적으로 더 부패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 이제 그각 국가별로 이제 정부 관료들도 많이 만나보고 이제 투자 자문 경험이 많이 있는데
실제 제가 느낀 바로도 약간 캄보디아가 조금 더 약간 이제 부패됐다고 좀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은 저 증권 시장 현황을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 국가 이제 라오스나 뭐 미얀마나 캄보디아에 이제 증권 거래소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놀라시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마 증권 거래소까지 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국가 전부 그 증권 거래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라오스랑 캄보디아는 그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가 출연을 해 있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오스 중앙은행과 한국 거래소가 합작을 해서 증권 거래소를 개설한 사례이고, 캄보디아는 이제 한국 거래소랑 그 캄보디아 재경부랑 합작을 해서 증권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도 이제 한국 거래소가 시도를 했는데, 그 일본 정부에서 그간 이제 일본 정부에서 제공한 차관을 상당 금액을 이제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본계가 진출해서 지금 증권 거래소에 출연을 해 있습니다. 그 설립 연도를 보시면 라오스, 캄보디아 뭐 2010년도, 11년도에 이제 개소를 했는데,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회사가 5개밖에 안 됩니다. 그 거래소가 지금 개설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실제 상장이 되어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는 5개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유가 뭔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그런 정부 기관에서 좀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 공통적으로는 일단 그 현지 기업들이 상장을 꺼려하는 약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을 공개해야 되고, 결국 이제 감사도 받아야 되고, 재무제표도 만들어서 공시를 해야 되고, 이런 의무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게 그 세금 의무로 이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인도차이나 국가들 이제 현지 기업들은 아무래도 세금을 제대로 이제 납부를 안 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상장을 해서 기업 공개를 해버리고 나면 그렇게 이제 재무제표도 다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세 의무가 실제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꺼려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 증권 투자, 뭐 주식 투자, 주식 거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낮은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이제 대체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제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이세 국가 전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금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주식 투자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증권 시장은 좀 이제 개발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국인 투자 제도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각 국가별로 약간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이제 증가된 그런 사례, 아니면 이제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사례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얀마는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죠. 그러니까 그 뜻은 이제 그 미국에서 지정한 현지 기업이라든지 투자자들이랑 거래를 하면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미얀마에 약간 진출에 엄두를 못 내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도에 이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이제 미얀마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를 할수 있게끔 상황이 바뀌었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이세 국가 중에 인지도가 제일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라오스 업무를 시작했는데, 처음 그 라오스 업무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도 이제 라오스가 어딘지 인터넷으로 찾아봤던 기억이 뚜렷하게 있는데요. 가장 이제 컸던 이벤트는 2010년도에 그 라오스에 진출해 있는 이제 한국 기업, 한국계 기업이죠. 오너가 한국 사람인데, 코라우 그룹이라고요. 현지에서 이제 국내 현대 기아 자동차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현지에서 10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한국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오스 회사가 한국 거래소에 상장을 한 그런 사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시점부터 이제 라오스에 대한 약간 관심이 좀 많이 증가했던 약간 그런 사례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부동산 투자가 매우 활발했습니다. 국내 뭐 시행사나 아니면 이제 대형 건설사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캄보디아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2006년도에는 캄보디아에 이제 투자한 그각 국가별로 이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국이 최대 1순위 투자 국가로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발표해야 될 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인데요.
각 국가별로 조금 상황이 다른데, 아니, 뭐 미얀마랑 라오스는 조금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부에서 그 자국민 그 보호 관점에서 일정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제한을 하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는데, 미얀마랑 라오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통업이라든지 뭐 도소매업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었고, 이제 현지 기업이랑 이제 합작을 하던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인허가를 내주고 그랬는데, 뭐 점진적으로 좀 이제 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약간 이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될 필요성은 다 각 국가별로 있으니까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에 좀 이제 규정이 완화가 돼서 유통업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할수 있게끔 되었고,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좀 규제가 풀려서 도소매업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할수 있게끔 좀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반드시 해야지만 뭐 이제 인허가를 내주고, 아니면 뭐 특정한 지역에만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업종별로 이제 외국인 지분 투자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이 토지를 소유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데, 토지 소유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업종에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사실상 이제 진입 장벽 측면에서는 제일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승인 제도를 좀 보면요.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동산 개발이라나 아니면 뭐 제조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 그각 국가의 그 투자청에 준하는 그 정부 기관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의무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에 이제 일정한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미얀마 투자청에 해당하는 그 투자위원회 MIC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투자부라고 불리는데, 그 기관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역시 이제 캄보디아도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른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가 이 투자 승인을 받아서 그 정부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그 투자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으로 승인을 신청을 해서 그 승인을 받고 이제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규제에 있어서는 캄보디아가 제일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이런 투자 승인을 신청을 했을 때그 정부 기관에서 어떤 사항들을 이제 검토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 비슷합니다, 상황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투자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 투자자가 이런 규모의 사업을 실제 이행할 뭐 자금력이 있는지, 사업 뭐 노하우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정부 기관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사업 계획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결국 이 외국인 투자자가 와서 실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현지 그 고용 창출도 중요한데, 그런 계획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낼 건지,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세금이랑도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다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설비나 이제 장비에 대한 수요성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제가 그 투자 혜택이랑도 좀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투자 승인을 받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가 이제 세금에 대한 이제 면제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법인세 면제를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그 자재, 뭐 설비, 기계 이런 거에 대한 관세 수입 면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긴 한데, 결국 이제 이 투자 승인을 받아서 주어지는 이 혜택, 이 법인세 면제 기간 혜택은 약간 이제 약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지역별로,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업종별로 차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자가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이제 법인세 면제 기간이 뭐 낮게는 1년일 수도 있고 뭐 길게는 10년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취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뭐좀 낙후된 지역, 고용 창출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을 이제 우선 순위를 두고, 그런 지역에 이제 진출을 해서 투자를 하면 이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뭐더 길게 주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수도 이제 외곽 지역이나 그렇게 필요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다 투자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기간이 좀더 짧아지고 약간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 보장 제도를 좀 보시면요. 약간 다 이제 상황은 비슷한데요. 세 국가별로. 세 국가 다 전부 다 상황이 비슷한데. 결국 이제 그 투자자가 이제 현지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이 과실을 이제 반출하고자 할 때,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제 투자금을 가져오고자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자유롭게 할수 있다. 이런 선언적인 규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이제 그 해외 인력을 고용하는 거에 대한 이렇게 약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규정들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유의하실 때 거는 미얀마랑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환 거래 규정이나 아니면 이제 현지에서 그 해외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제도나 규정들이 좀 엄격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투자 보장 제도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투자 보장이 없어도 이미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서 이제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도 수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 규정상 거의 이제 외국환 그 거래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실 성공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투자 보장 제도가 있긴 한데, 사실상 이제 이렇게 투자 승인을 안 받아도, 굳이 안 받아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가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세 국가 전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뭐 이미 뭐 예상하시겠지만, 약간 이제 법률, 약간 세부적인 시행령이라든지 이제 세부적인 규정,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이제 완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법령을 보더라도 약간 이제 이게 실무적으로 이제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니면 실제 어떻게 이제 이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제 그 정부 기관들의 약간 이제 그 유권 해석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뭐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은데 법령상에는 명확하지 않으니 결국 그 담당 부처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렇게 약간 확인을 받아야 되는 약간 그런 절차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약간 관료들의 약간 이제 부패되어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나 이제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이다 보니, 그리고 특히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이렇게 하는 이제 사업을 할때 이제 현지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그 회사 법제 부분에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현지에 이제 뭐 진출하셔서 이제 회사를 세우시고 할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인데요. 각 국가별로 약간 이제 부르는 건좀 다른데 결국에는 좀다 같습니다. 크게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 이제 사적 회사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컴퍼니, 이제 공개 회사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고요.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는 이제 일반 이제 사적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폐쇄적인 그런 기업 형태이고, 약간 주주의 수에 좀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비교해서 이제 퍼블릭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고, 그리고 이제 기업 공개나 공모를 전제로 한 약간 그런 형태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이게 다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뭐 미얀마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이제 미얀마 회사겠죠. 뭐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회사에 이제 출연하게 될 주주의 구성에 따라서 이 회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인의 지분이 이제 35%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미얀마, 순수 미얀마 법인으로 취급이 되고요. 외국인의 지분율이 이제 35%를 초과하면 이제 그거는 미얀마 회사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진 그런 회사로 분류가 됩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더 이게 좀 엄격해서 외국인이 단한 주라도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그 기업은 이제 외국인 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인 지분이 이제 51%까지만 충족이 되면 이제 현지 회사로 분류가 되고, 반대로 이제 외국인 지분이 이제 49%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유의하실 사항은 이제 최초 자본금 요건인데요. 결국에는 그 현지에 진출해서 회사를 세우고 최소한 일정 금액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금을 태워야 되는 약간 그런 요건입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얀마 투자
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하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15만 불을 투입을 해야 되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그 업종 구분 없이 최소한 12만 불은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작은 사업을 하고자 한다라도 이제 일단은 12만 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2017년도 11월에 규정이 개정이 돼서 이 최소 자본금 규정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만 불 요건이 이제 현재는 없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입장벽이 제일 낮기 때문에 1,000불 정도만 투자를 해도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 사업 업종, 이게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약간 이런 업종에 한해서 이제 이런 규정들인데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수 목적, 예를 들어서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조업인데 이제 투자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일정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회사이라면 이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지에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이제 이사들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 비슷합니다. 국적 제한은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국인도 이 현지 회사의 이제 임원이나 이사가 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거주 요건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얀마나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편이고요. 캄보디아는 조금 그래도 완화되어 있는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자 했을 때 이제 담당 기관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상무부나 뭐 상공부, 이렇게 투자부 이렇게 불리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회사법이 개정이 돼서 이 회사 설립 절차가 매우 이제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회사 하나를 설립하려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회사 설립 신청서를 다 전산으로 할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있던 그 영업 허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영업 허가를 취득하려면 이제 상당한 기간 걸렸었는데 이 영업 허가 제도를 이제 폐지를 해서 현재는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데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이제 전산화 되지는 않았는데 상공부에 이제 법인 설립 신청을 해서 이제 회사 등록을 하면 되고요. 소요 시간은 한 1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가 이제 가장 적게 걸리고 있고요. 캄보디아도 전산화가 되진 않았는데 일단 신청한 날로부터 한 2주 정도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이제 영위하고자 하는 그 목적 사업별로 추가 이제 인허가를 취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일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필요한 인허가가 있진 않은데요. 뭐 당연히 이제 물품을 이제 수입하고자 했을 때는 뭐 수입 허가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토관리부나 아니면 건설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이제 뭐 건설업 인허가를 취득해야 될 거고 뭐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뭐 재무부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제 인허가를 취득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과실송금하고 이제 투자금 회수 부분인데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투자금을 이제 회수를 하려면 이제 그 현지 기업으로부터 이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회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본금을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태운 그 자본금을 감자하는 방식으로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자본금을 감자를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투자자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배당을 받아서 회수를 하는 그런 방안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감자를 할때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요건이 이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본금도 감자를 해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약간 그런 방안도 가능해졌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애초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현지에 법인을 세울 때그 라오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제 자본금 이제 납입 증서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투자자가 라오스에 회사를 설립하고 이그 투자자가 이제 투자하기로 한이 투자 자본금을 실제 납입을 했는지를 이제 중앙은행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앞단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이제 과실을 송금하고자 했을 때 이제 가능하게끔 하는 약간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외국환 거래가 자유로운 그런 국가고요. 세 국가를 비교했을 때요. 외국환 거래법상 사실상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뭐 이제 과실 송금에 대한 이제 적절한 증빙, 그러니까 뭐 투자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결의한 내용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그 거래처 은행에 제출하면 그냥 바로 송금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 주제로 이제 부동산 제도 좀 간략히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 라오스 헌법상 이제 토지는 이제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는 걸로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상 이제 모든 토지는 이제 국가가 소유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캄보디아는 좀 다른데 이제 민간인이 토지를 직접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소유하는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캄보디아 법상 이제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자만이 이제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캄보디아 시민권자겠죠. 예, 시민권인 개인 또는 그 캄보디아 회사법에 따라서 캄보디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분류되는 회사는 현지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현지인의 지분율이 이제 51% 이상이면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회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했을 때 현지에다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1%까지는 그 지분 회사의 지분 51%까지는 이제 현지인 명의로 취득을 하고 나머지 49%를 본인이 직접 취득을 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이제 현지에서 토지를 소유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 규정이 각 국가별로 있는데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도에 그 공동주택법을 공포를 해서 그 콘도미니엄 약간 이제 아파트 같은 개념이겠죠. 그 아파트의 이제 개별 세대 유닛에 한해서는 이제 외국인도 직접 소유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도 좀 비슷한데요. 캄보디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자체는 이제 외국인이 소유를 하는데 제한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주거용 집합 건물에 한해서는 그 1층을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층 이상부터 각 유닛별로는 이제 외국인이 직접 소유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좀 다른 게 전체 건물의 이제 그 70%까지만 외국인이 소유를 할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 면적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뭐 100세대가 있으면 그중에서 이제 70세대까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 뭐 예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라오스 투자법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하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이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정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한이 좀 많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지정한 지역, 그 지역 내에서, 그리고 이제 면적이 이제 8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만, 약간 이제 취득을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투자 목적으로 투자해서 토지를, 사용권을 매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소유권을 제외하고 이제 양육권이나 이제 임차권은 다 공통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위원회 승인을 받은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50년 그리고 최장 70년까지 그 임차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데 이제 정부의 이제 양육권을 받아서 50년까지 이제 임차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정부로부터 임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 내국인으로부터 임차할 때는 이제 30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간인이 토지 소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장기 임차권에 대한 니즈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뭐 조림업이나 아니면 농업 이런 부분에 한해서 뭐 이제 대규모 면적의 이제 토지를 취득하고자 했을 때 약간 정부로부터 이제 양육권을 받는 제도가 캄보디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이 제도가 좀 약간 이제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대규모 면적을 장기 임차했는데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 양육권 제도를 중단한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일반 뭐 민간인으로부터 임차를 하는 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 50년까지는 임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
저희가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 각 국가별로 지사가 있거든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뭐 라오스 다 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이제 제일 관심이 있는 국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제일 투자가 많이 예상되는 국가는 베트남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각 사업부가 있는데, 이제 법률 자문에 대한 수요가 이제 베트남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은 약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약간 이제 동남아, 특히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를 진출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한 국가를 보기보다는 약간 이제 전체적인 그 아세안 통합이 되면서 약간 인도차이나 반도 시장 전체를 약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이제 진출을 먼저 하겠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성공해서 이제 다른 인근 국가로 이제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베트남을 진출하니까 이제 우리는 좀 다르게 약간 이제 인근에 있는 뭐 미얀마나 라오스, 캄보디아를 한번 진출해 보자. 약간 이제 이런 니즈를 제가 조금 이제 충족시켜 드리고자 조금 이제 주제를 베트남은 제외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랑 미얀마랑 라오스 한정해서 좀 발표를 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